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톨 업무를 맡고 있는 ASML CS 엔지니어 김병훈입니다. 인스톨 파트는 ASML의 고객사가 원하는 위치에 장비를 인스톨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CS 인스톨 프로젝트 리더가 제반 사항을 진행하고 저희 CS 엔지니어는 인스톨 일정에 맞추어 12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협력사의 제반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는 주어진 설치 작업을 진행하며 다른 엔지니어 그리고 협력사와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인스톨이 끝나면 고객사와 함께 장비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프로젝트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ASML 장비를 사용하는 고객사 담당자 이재원입니다. ASML과는 녹광 공정에 필요한 장비와 관련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톨을 마친 녹광 장비를 양산에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ASML CS 필드 엔지니어들과 함께 설치한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프로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ASML CS 필드 엔지니어 김진우입니다. 고객사의 장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와 예상치 못한 장비 이슈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비에 이슈가 생기면 빨리 대응해야 고객사에서 장비가 문제없이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12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장비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이 작업은 파트와 툴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CSCM 팀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CSCM 플래너 김도현입니다. CS 엔지니어 분들이 파트와 툴을 요청하면 확보 가능한 스케줄 확인 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CS 엔지니어 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고객분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우선순위를 고민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파트와 툴이 준비됐네요.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SML 장비는 매우 복잡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과 교육을 통해 업무 숙지가 되어 있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장비가 무사히 재가동되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포팅을 합니다. 다음에 근무자와 작업 이력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슈가 특정 모듈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되면 테크니컬 서포트 엔지니어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TS 엔지니어 정건웅입니다. 802 장비 이슈가 있어 작업을 시도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요? 테크니컬 서포트 업무는 CS 엔지니어와 협업하며 특정 모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팹에서 발생한 문제의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때로는 직접 라인에 들어가서 장비 이슈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CS 엔지니어분들이 고객사 라인별 ASML 장비에 대해서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같은 TS 엔지니어는 모듈별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네덜란드 본사와 더불어서 미국, 대만에 있는 GSC팀과 협업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정확한 소통이 고객사를 만족시키니까요.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이용우입니다. 저는 고객 프로덕트 웨이퍼의 수율과 품질 이슈를 전담하고 ASML의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커스터머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비의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패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버레이와 이미징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합니다. 고객사와의 미팅을 통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CS 엔지니어나 TS 엔지니어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은데요.